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 한 시대를 넘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큰 정치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떠나고 어느덧 14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남녀노소 모두와 소탈하고 솔직하게 소통했던 대통령, 사람의 향기가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삶의 대부분을 채웠고 깨어있는 시민과 그들의 조직된 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했던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열망과 달리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불신이 팽배하고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는 검사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참담하게도 역사의 시계는 이미 노무현 정권을 지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진보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더 멀고 험해졌습니다. 노무현의 정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큰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강물과 같이 더 큰 자유, 더 큰 정의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늘 가슴에 품겠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한 발 한 발 더딘 발걸음이라도 또렷하고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